저는 김포시 홍보대사 그리고 KBS 개그우먼 조승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곳은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김포에는요 7개의 공공도서관과 5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아 도서관 어디에 있지 궁금하신 분들 김포시립도서관을 검색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드립니다. 오늘 이곳 고촌도서관에서 저와 함께 김포시 도서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도서 검색대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책도 검색하고 이렇게 서가를 걸으며 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쪽에 위치한 유아 자료실에는 영아를 동반한 이용자를 위한 수유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자료실입니다. 이곳은 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증 발급과 도서 대출 반납 그리고 와이파이 등록과 상호 대차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는요 자료 검색대, 무인 대출 반납기, 그와 함께 복사기,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함께 다양한 분들의 이용을 돕는 시설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김포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 재학 중이라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곳 종합자료실에는 성인을 위한 도서가 000 총료부터 900 역사까지 한국 10진 분류표에 따라 순서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한 신문과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잡지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내 디지털 자료실에는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DB뿐만 아니라 DBPR을 이용한 학술정보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영화 감상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침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저 모바일 회원증으로 대출하겠습니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더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곳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포시 타 공공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를 신청하여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를 신청해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다 읽은 책은 언제든지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을 요청하는 희망도서 서비스도 있다는 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런 멋진 공간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또 이런 멋진 공간이 나타난다. 저도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포시 홍보대사 개그우먼 조승희였습니다. 김포시청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